자, 그래서 채연이 근데 왜 필기했는 게 이렇게 답만 적고 왜 틀렸다 이런 것도 없고 채연아, 응? 자, 그래서 먼저 EX가 얘고요. 얘를 해놨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wanted to school. He didn't go to school. 이거 무슨 뜻이야? 그는 학교에 갔었다. 그는 갔었다 학교로. He didn't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안 갔다. 그는 학교에 안 갔다. 그렇지. 됐습니까? 그는 갔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여기 그거 갔었다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지? 자, 웬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웬트는 그렇죠. 고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디드가 들어간 거야. 과거야. 그러니까 안 갔다 할 때니까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뭐 했다라는 말을 뭐안 했다란 말로 바꾸란 얘기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제. I need my homework. 그는 무슨 뜻이야? 난 숙제를 했었다. 나 했었다, 나의 숙제를. 그럼 나 숙제 안 했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I didn't do my homework. 오, I didn't do my homework. 그래서 did가 얘랑 똑같아, 원리는. 여기다 did를 쓰고. did가 어떻게 만들었다? 고 속에 did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didn't go 하듯이 didn't do 하면 되겠지. 안 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She was interested at the She was interested at that time. 의 뜻은? 그녀는 그때 흥미가 없었다. 어인데? 있었다. 있었던데? 그러면 흥미가 없었다로 바꾸면? She wasn't interested at the time. 그렇지. 이번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그녀가 뭐 한다? 흥미가 있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쵸. 요거 was는 지금 was는 뭐의 과거형으로 쓴 거야?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원래 뭔데? is인데 she is interested 하면은 요 뒤에는 at that time 못 오고 now가 와야 되겠네. 오케이. Now의 뜻은 지금이니까 이건 현재형이야. 근데 at that time의 뜻이 뭐예요? 그때니까 그때라고 그러면 그게 미래야, 현재야, 과거야. 과거 그때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is가 아니고 was로 바뀌었는데 wasn't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lept more. he slept well의 뜻은 그는 잘 그렇죠. 잤다. 그는 잘잘 잤었다. 그럼 그는 잘못 잤었다 만들란 얘기네. 그래서 he Didn't sleep. didn't sleep well.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y studied enough.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뭐 이상한 게또 있냐? 이제 없어졌다. They studied enough의 뜻은 그들은 공부를 충분히 했었다. 그들은 공부했었다 충분히인데 그들은 공부 안 했었다 충분히로 바꾸라네. 그러면 They didn't study enough. 그렇지. They didn't study enough. 그 다음에 You were big and tall은 무슨 뜻인데? 너는 덩치도 크고 그리고 키도 나 컸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너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도 크지 않았었다로 바꾸면? You want to be also. 그렇죠. You weren't big or tall. 그럼 were에 대한 얘기. 요거 누가 다네? 네가 키 덩치도 크고 키 컸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 그렇죠. 비동사죠. were는 뭐의 과거형이야? 아닌데. am, is의 과거는 was야. 그래서 아까 전에 she was interested, she wasn't interested. 오케이? 근데 여기는 you는 원래 you are 하잖아. are의 과거형은 뭐다? were다.
됐습니까? 좋아요. 잘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것들 집어넣으래요. She is 5 years old. She is my daughter.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그녀는 5살이다. 그녀는 나의 딸이다. 그렇죠. 나 딸이 있는데 5살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I can use my hand. Please help me. 그렇지. 그러면 나는? 나는 쓸 수가 없다. 나의 손을. 제발. 도와줘. 나를 좀 도와줘. 그렇죠. 손을 지금 다쳐서 못 쓰니까 도와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It is my favorite. 컴퓨터 응. 게임. It is my favorite computer game의 뜻은?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이다. 그렇지. 그 다음? I didn't visit my grandmother's house의 뜻은?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나의 할머니의 집을 grandmother's house. 그 다음에? I always think about Cyworld. So I always think about Cyworld. 의 뜻은 always 뜻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하여튼 나는 always 생각한다. 그 말이네. 어찌 생각한다? Always 생각한다. About Cyworld. Cyworld에 대하여. 그래서 People can believe my story. 그렇죠. 아이고. People can't believe my story의 뜻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나의 스토리를. can't believe의 뜻은 믿지 않는다 보다는 can't, I can't swim 한 번 뜻이야. 잠을 못 잤어. Can't swim. 수영을 못 한다. 그렇죠. 수영할 수 없다잖아. 그렇지. 뭐만 할 수 없다잖아. 그러면 people can't believe의 뜻은 뭐라고? 사람들은 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 그렇죠. 믿을 수가 없다 이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뭐 아까랑 뭐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이거 볼까? I was interested in cloud. Cyworld. 그랬는데 이걸 뭐로 고쳐놨어? I want to interested in Cyworld.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야? 나는 Cyworld에 흥미를 가졌다. 그렇죠. 흥미가 있었던데 밑에 건 무슨 뜻이야? 나는 Cyworld에 흥미가 없었다. 위에 있는 문장에다 뭘 집어넣고 밑에 문장? Not을 집어넣어서 밑에 문장이 나왔네. 그럼 이건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네. 그러면 I didn't surf the internet의 뜻은? 나는 그 인터넷을 서핑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my friends visited my home은 무슨 뜻이야? 내 친구들이 방문했다. 나의 집을 뭐로 바꾸란 말이다? My friends didn't visit my home. 그렇죠. 이것도 무슨 뜻이야? 나의 친구들은 방문하지 않았다. 나의 집을. 저 전부 과거에 했었다와 과거에 안 했었다를 흔들란 얘기네. 그 다음에 He slept well. Well. 네. He slept well의 뜻은? 그는 잘 자지 못했다. Slept well인데? 그는 잘 못 잤다. 못 잤다? Slept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슬립 안에 디드인데 일단 슬립의 뜻이 뭐예요? 자다잖아. 이 디드 들어가는 슬랩트의 뜻은? 자다. 그래. 그럼 he slept well의 뜻은? 그는 잘 못 잤었다. 아니 그는 잘 잤었다. 그래. 그는 잤었다. 잘. 그는 잘 잤다야 이건.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 낫 집어넣으면? He didn't sleep well의 뜻은? 그는 잘 못 잤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he studied enough의 뜻은? 그는 공부를 충분히 했었다.
그녀가 공부했었다. 충분히를 그녀가 충분히 공부 안 했었다로 바꾸면 She didn't study enough. 그렇죠. She didn't study enough. 오케이. 그다음에 I didn't play soccer는 뭔 뜻이야? 나는 축구를 하지 않았었다. I played soccer. 나는 축구를 했었어. 이번에는 not이 있던 문장에서 not을 빼버리고 did랑 하다시를 합치란 얘기인 것 같네. 됐습니까? 그러면 he wasn't a smart boy는? 그는 똑똑한 보이가 남자아이가 아니었었다. 과거 얘기니까. 그러면 그는 똑똑한 남자아이였었다라고 바꾸란 말이네. He was a smart boy.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뭐가 없던 게 튀어나오지도 않네요. Do not, does, did not 튀어나오네요. 그 다음에 They didn't go to park. 오케이, 잠깐만. 그래서 어디로가 뭐야? 어디로가 뭐야? 언제가 뭐야? 언제? 네. 왜냐고? 그럼 어디는? 네. Where? 오케이. 그 다음에 제우 심심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싸이월드가 나의 삶이다 해서 싸이월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나이 잘 모르겠어? 어디? On Cyworld면 어디겠지? On Cyworld, Cyworld에서. 그 다음에 Interested의 뜻은? 그럼 무슨 시야? 그래서 I wasn't interested의 뜻은 뭐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asn't는 뭐의 줄임말이야? was not의 줄임말이고 was에 대해서 뭔가 얘기 좀 해주세요. am is를 보고 뭐라 그래? 그럼 was는 그래. 그러니까 interested는 관심 있다가 아니고요. 관심을 가진이란 어떤 시입니다. 내가 현재 관심이 없으면 I am not interested고요. 과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I am의 과거형 I was를 써서 I wasn't interested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y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너의 삶이니? 라고 묻겠지. 그치? 그러면 Cyworld is my life 해서 Cyworld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life? 가 무슨 뜻이게? Cyworld is my life라는 대답에서 Cyworld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영어로는 What is your life라고 물으면 되는데 What is your life가 무슨 뜻이게? What 무엇이 너의 삶이니? Cyworld가 나의 삶이다. 어디가 아니고 무엇이죠? Cyworld. 제우 가르쳐 준 거를 다시 물어봤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Dear Abby의 뜻이 뭐예요? 친애하는 Abby에게. 니까 이 글의 종류가 뭐야? 편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편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문제로도 나오는데. 어? 그래서 더 디스 디스부터 읽어보세요. 그럼 This story is a letter의 뜻이 뭐예요? 이 이야기는 에헤이 뭐 듣고도 모르고 있노. This story is a letter. 뭐라고? 편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뭐?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편지이다. 이 이야기는 This story is a letter. 다이어리는 무슨 뜻이래요? 일기가 아니죠. 다이어리는 일기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자, 계속해서 채연이 not이 있는 문장에 not 빼기입니다. 그러면 they didn't go to the park. 그들은 가지 않았다. 공원으로를 그들은 공원으로 갔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they went to the park. 오케이, went라고 읽으면 돼. went. 고의 과거형은 특이하게 went야. 그들이 갔었다. 그 다음에 they weren't in the bus는 아, you weren't in the bus는 무슨 뜻일까? 너는 버스 안에 가지 않았다. 자, 이거 weren't는 뭐의 줄임말이고 were not의 줄임말이고 were는 뭐의 과거형이야? are의 과거형이고 이거 are 무슨 동사야?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그래. 맞아. 뭐? 있다. 그렇죠. 있다 하고 응? 이다지. 네. 그렇지? 네. 근데 과거면 뜻은 있었다 또는 이었다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뭔 뜻일까? 자, 일단 답부터 해볼까? You? You were in the bus겠지? 응. 그럼 you were in the bus는 무슨 뜻이겠어? 너는 버스 안에 있었다. 그래, 너는 버스 안에 있었다야. 그럼 you weren't in the bus는? 너는 버스 안에 있었다. 그래, 알겠습니까? 네. 나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유튜브에서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She didn't clean her room. She didn't clean her room의 뜻은? 그는 깨끗하지 않았다. 그 방. 어, 이건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not 빼면 어떻게 된다? She cleaned her room.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 방이 깨끗했어. 오케이, clean의 뜻은 이런 뜻도 있고요. 가르쳐 줬는데 이것도 깨끗한이랑 또 무슨 뜻? 청소. 깨끗한이란 뜻일 땐 무슨 시야? 깨끗한이란 뜻일 땐 무슨 시계요? 어떤 그래, 어떤 깨끗한? 청소하다일 땐? 하나씩.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왔을까? 깨끗한이란 뜻으로서 온 걸까? 청소하다란 뜻으로 온 걸까? 청소하다. 아. 근데 didn't clean이니까 자 그리고 she를 자꾸 그라고 하는데요 he가 그겠지 어떤 남자 한 명 she는 여자 한 명이니까 그녀란 뜻이죠 그럼 she didn't clean의 뜻은 뭐가 되고? 그녀는 깨끗하지 않았다 에헤이 계속 이 뜻으로 응, 얘기합니까? 청소하지 않았다 어, her는 무슨 뜻이었어요? 왜? she랑 her는 관계가 있는데 she는 누가 다 만들 때 쓰고요 그래서 너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얘를 보고 주격이라고 그래 문장의 주어라고 해서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주어는 배웠을걸? 얘가 주어예요 주어 she는 그리고 여기에 she room 하면 안 돼요 그녀는 방이 아니니까 그녀는이 올 자리입니까? 그녀의가 올 자리입니까? 여기 룸이 방이니까 그녀는 방이야? 그녀의 방이야? 그녀의 방 그러니까 여기 홀 써야 돼요 중학교 때 별 시험 별 거 없어요 She didn't clean she room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럽니다 그럼 그녀는 청소하지 않았다? 그녀의 방을 이고요 She cleaned her room 그럼 뭐가 되겠다? 그녀는 청소했다 그녀의 방 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문장 읽어볼까요? 자기소개하래요? I'm 10 years old. 난 10살 먹은 소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읽으면 되겠다. I can understand my father. 뜻은? 난 나의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 나 골칫거리가 있다 라고 했고 그게 누구다? 아빠. 아빠라는 거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런 거 보고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과거에 뭔 일이 있었는지. 어? 선생님 여기는 왜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잖아. 이런 것도 있고. 됐습니까? 과거에 뭔 일이 있었던 얘기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I'm one searching in the internet.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Then my father became angry.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오! 아주 잘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서핑하는 중이었었다. 인터넷을. 나는 중이었었다. 어디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 세 가지 뜻 중에 뭐죠? 그다음에 이건 그때였어. 그때. 내가 막 게임 이기고 있는 그때 그 순간 내가 막 제 이거 제 막 뭐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이러고 있는데 기분 좋은데 그때 아빠는 기분이 이렇네. 그래서 된 그때 나의 아빠는 화가 났다. became은 뭐에 무슨 형? become의 과거. 그렇죠. became 만들어지는 방법이 become 속에 뒤들어.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be 동사고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원래 I am인데, I am surfing이면 지금 서핑하는 중인 거고요. I am winning이면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인데, 근데 was로 바꿔놨으니까 과거에 서핑하는 중이었고, 과거에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니. 여기에 said도 보이네. 됐습니까? said가 어떻게 만들었어? did 들어갔고 여기 또 wasn't 나오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미래에 일어난 일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now부터 시작해서 enough까지 읽어볼까요? Now I can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Bill Gates' daughter can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그래서 이제 나는? 쓸 수가 없다. Okay. 하루에? 45분 이상을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Okay, 누가 다? Bill Gates' 나는 쓸 수가 없다. 무엇을? 인터넷을. 어떻게? 질문이. Ok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얘기는 다 현재라고 했고 여기를 왜 미래라고 그랬냐면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죠? 자, 요거 단어 할 때 want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봤을 건데요, want는 뭐의 줄임말이다? 아니었나요? want 또 이 want 소리하고 똑같다고 이러지 마. 이건 원하다라는 하다시고요. we want는 will라는 줄임말이고요. will의 뜻은 뭐예요? 응, will라의 뜻은 뭐뭐 안할 것이다겠지. 야, 뭐뭐 할 거다라는 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나 영화 보러 갈 거야. 미래지 미래. 그래서 이건 미래에 안 할 거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될 거다 이러한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채연이가 오늘 했는 게 49고 그러면 50이 뭔지 한번 볼까요? 엄마야? 이미 닫아버렸네. 아, 여기 갖다 놨구나. 보자, 50이 뭔지. 50 단어네. 미리미리 준비해요. 두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